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어령군 국류면 청정로인 일봉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봉사는 사찰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오른쪽에 기암계석의 봉황산이 바로 일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령 8경 중에 3경에 속합니다. 오늘은 일봉사의 기암계석과 작은 동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최대 동굴 법당이 있는 일봉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문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오솔길로 해서 암벽, 자연, 경관, 기암계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그냥 직벽으로 된 기암계석이 나옵니다. 청청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흐르면서 바위가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동굴도 나옵니다. 곳곳에 크랙이 있고 암벽의 사이사이에 동굴이 있습니다. 아, 직각이에요. 거의 90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가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 바로 머리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경사의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크랙과 동굴 사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연의 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 위에 저렇게 바위가 지나갑니다. 아, 겁이 나요. 지금 지나가는 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지나갑니다. 동굴과 머리 위에 바위를 이고 일봉사의 기암계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굴이 있습니다. 수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아, 겁나네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오히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맞게 돼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를 따라 조금 지나니까 아, 바위 돌문이 나옵니다. 통천문인가요? 하늘로 통하나요? 멀리서 제 손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의 크기를 한번 채워봅니다. 저 문을 조금 이따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통천문을 통과합니다. 아, 생각보다는 가까이 가니까 큽니다. 덩치가 있어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직각으로 바위가 잘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려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지금은 자연의 모습처럼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굴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제 머리 위로는 바위가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통천문을 지나와서 뒤돌아보면서 다시 바위에 스톤도화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잘려져 있죠. 아,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봉황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봉황대에서 보시는 전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조금 더 가니까 또 작은 동굴이 나옵니다. 어시시합니다. 안쪽은 깜깜하고 바깥은 환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있어요, 물이. 아, 뭐 살고 있나요? 생물이 있나요? 아, 그런데 박쥐나 이런 거 동물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속에 제 육안으로는 생물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미생물은 많이 있겠죠. 곳곳에 밤이 되면은 새들도 찾아와서 밤을 지내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어시시해서 빨리 떠나야겠습니다. 아,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겁납니다. 주변에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간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크랙을, 동굴을 보고 있습니다. 동굴이 크지는 않지만은 일봉산 기암괴석 암벽에 있는 동굴들이 10여 개 정도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지나니까 또 동굴이 나옵니다. 동굴은 오늘 겁이 나도 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려요.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동굴을 쭉 비춰봅니다. 아, 동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아래로 일봉사가 보입니다. 또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 곳은 마지막 막다른 길이네요. 바위가 제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나당연합군과 백제군이 치열한 전쟁을 했던 격전지입니다. 지금 봉황루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자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소실되고 1910년 때에 다시 만들었나 봅니다. 봉황루에서 봉황산의 정상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봉황루에서 앞을 보면은 봉황대가 나옵니다. 여기는 직백입니다. 바위 끝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이 봉황대에서 저 앞을 보십시오. 이곳에 들판과 마을과 사찰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라의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격전을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다시 봉황루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황루는 계속해서 창건하고 새로 고치고 다듬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깨끗합니다. 100년 전의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잘 관리가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봉황루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있습니다. 봉황루에서 쭉 내려가면은 오늘 일봉사의 기암괴석을 다 보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갱이롭습니다. 천하 제일 비갱입니다. 금강산도 이러한 모습을 만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직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의 바위들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저렇게 동굴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제를 올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직백입니다. 누군가 칼로 자른 듯한 바위 모습입니다. 저거는 인위적이지 않겠죠. 자연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큰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여령군 국류면 청정도에 있는 일봉사를 찾았습니다. 이 펜에서는 세계 최대의 동굴 법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